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은 앵두금 승부수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대한민국 포항에서 새로 발견된 새로운 다이아몬드 스톤입니다. 이것은 기존 킴벌라이트인 줄 알았는데 킴벌라이트가 갖고 있는 특징도 있으면서요. 이렇게 반짝이는 것이 모두 다이아몬드 결정형입니다. 나노나 마이크로 단위보다 더 크고 현재 다이아몬드의 윤곽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밀리미터 이상의 형태의 다이아몬드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크리스탈 순수한 다이아몬드입니다. 현미경상으로 확인했고요. 지금 눈으로 봐도 어느 정도 다이아몬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기본 경도 보석 감별기에는 10 나오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보면 이제 킴벌라이트 같은데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다결정이 갖고 있는 특징, 카보나드 계열이 갖고 있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결정이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 형성된 구조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데요. 근데 이제 킴벌라이트면은 결정 구조가 철과 마그네슘이 존재한데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특이하게도 황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작거나 거의 없고요. 다만 방사선은 좀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경도가 동일합니다. 예, 경도가 상당히 야물고 당연히 10이 나오죠. 여기 있는 흔적은 제가 돌로 내려쳤는데 돌 두 개가 박살났습니다. 네, 완전 정말 정말 참 희한하게 이걸 알아냈어요. 그 돌이 많이 깨지지 않고 얘가 깨졌다면 버렸을 텐데 그 돌이 두 개가 깨졌기 때문에 이 경도가 높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킴벌라이트 특징은 경도가 불규칙한데 이거는 경도가 규칙적이고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많은 양의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 결정체가 있고요. 카보너스 콘드라이트가 아닌가? 운석 종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콘드라이트 계열은 자석에 붙지 않죠? 네, 이거는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세멘트인 줄 알았는데요. 네, 그냥 세면에 구운 그런 건줄 알았습니다. 요걸 보면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고 규소, Si의 규산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짝이는 건 모두 다이아몬드라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게 생겼습니다. 195g이고요. 자, 이거를 이름을 뭘로 부를까? 현재로선 제일 적합한 거는 다이아몬드 콘드라이트, 카보너스 콘드라이트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콘드라이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임시 가명은 다이아몬드 콘드라이트라고 현재 지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단결정 킴벌라이트와 다결정 카보나드의 중간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서요. 포항은 이런 다이아몬드가 많이 존재합니다. 즉 모이사나이트, 천연 모이사나이트 같은 SiC 구조와 다이아몬드가 동시에 같이 다발적으로 나오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공통적인 것은 아마 화산 폭발을 하면서 운석도 떨어지고 화산재가 덮이면서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화석이 됐고 높은 압력과 번개가 치면서 전압에 의해서 안쪽이 찌거나 찌지 않거나 그렇게 이건 찌지 않은 상태로서 다이아몬드가 형성됐을 것이고 만일 엄청난 압력 고압에 의해서 쪘다면 그것은 이제 투명 상태의 SiC와 C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추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캠벌라이터와 카보나드의 연결고리가 되는 중요한 증거물이 되겠습니다. 포항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포항은 이제 보석 또는 다이아몬드 공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무속소 대표 박현철입니다.